그쪽이죠? 예? 지하철 타면 열 번에 한 번은 꼭 만나더라. 반가워요. 아니, 만났다고요, 나를? 나 알아요? 네, 아주 잘 알죠. 덕분에 변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내가. 저기 설마 나를 변태? 이봐요. 이보고 있잖아요. 아니, 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변태 치아나를 본다고요. 아니 대체 내가 왜? 되게 내 엉덩이 만졌잖아요. 겉도 끈적끈적 소름 끼치게 쭈물럭쭈물럭. 내가 그쪽 엉덩이를 왜 만집니까? 내가 물어야죠. 왜 만집니까? 남의 엉덩이? 나 안 만졌다고요, 엉덩이. 안 만졌어요, 나. 아까 내 말은 대체 무슨 근거로 날 어딜 봐서 그렇게 객처럼 반드르르 양복 입은 엘리트 변태 한둘 본 줄 알아요? 누굴 속이려고. 나 치안 감별사거든? 치안 감별사 진짜 환장하겠네. 저기요, 당신이 이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에 들어가고 징역 1년 이하 벌금 300 이하 때려 맞는 수가 있어. 13조가 아니라 11조. 똑바로 알고나 얘기합시다. 우리 이봐 딱 걸렸어. 당신 상습범이지. 이봐요,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체 왜들이래요? 모르는 여자 엉덩이 만지면 기분 좋아요? 아, 내가 무슨 엉덩이를 길에서 옷 벗는 게 좋아? 왜 빤슬 벗어? 아, 무슨 빤슬 벗어요? 왜? 여자친구 두고 딴 여자랑 호텔에 가냐고요? 아니, 나 호텔 무슨 호텔을 갔다고. 대체 왜들 그래요? 아니 대체 나한테는 왜 그래요? 저기요, 저 대신 지하철 수사대 신고 좀 해주시겠어요? 어? 더러워 이씨! 안 더러워요 나. 아니 왜 피하는 거야? 비켜요. 나 내려야 하니까. 한 시간 전 도착한 익명의 문자. 뭐야? 장난일 확률 커. 속는 셈 치고 온 거니까 드러나 가보지 뭐. 봉이야. 해명해. 어떻게 된 거야? 해명할 거 별로 없어. 호텔에서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딱 들켰어. 근데 해명할 게 없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나 아직 봉이 너 많이 사랑해. 물론 내가 실수는 했어. 하지만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안 변했어. 그게 중요한 거잖아. 몇 번째니? 어? 오늘 같은 이딴 짓 몇 번째냐고. 처음이라 그러면 안 믿을 거고 여러 번이라 그러면 상처받을 거잖아. 근데 그런 걸 왜 물어?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점점 늦게 확인되는 톡. 누구 탔었나 봐? 응?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어느 날 갑자기 이질감 느껴지던 네 차. 역시나 점점 늦어지는 회신. 네가 변한 걸
너한테 누군가 생겼다는 걸, 최소한 네가 개쓰레기 바람둥이라는 걸 어쩜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했어. 자발적으로 속았던 거야. 어쨌든 내가 실수했어. 인정.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까? 넌 지금 이게 장난이니? 아, 그럼 어쩌라고. 최소한 진지하고 솔직해져봐, 이 나쁜 놈아. 나 젊어, 봉이야. 그래서? 괜찮은 여자가 대놓고 꼬신다 쳐. 그런 상황에서 돌부처 같은 남자 별로 없어. 그래서 생긴 실수야. 딱 하룻밤 이러고 말관계라고. 네 말은 그러니까 네가 젊은 남자라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지? 다신 이런 실수 안 한다는 말. 다신 안 걸리겠단 거겠지. 더 치밀하게 이 짓거리 한단 거겠지, 이 개자식아. 잘못했대잖아 내가. 아. 잘못했다 사과하면 그래 알았어 오케이. 아무 일 없던 거대? 그래? 야, 뭐, 그럼 뭐 헤어져? 아니 기다려. 뭐? 헤어질지 말지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넌 처분만 기다리라고. 원나잇 했다가 희준이한테 차였다며? 아, 그건 내가 아니라 희준이 그 자식이. 단톡방에 벌써 쫙 돌았다. 1 Ready Go. 야 장희준, 너랑 나 정말 끝. 그날 그 호텔에서 나 너 찾다. 그날 우리 끝난 거야. 아, 아니 내가 먼저 말하려고. 너한테 진짜 실망이다, 은봉이. 아. 와, 뭐 저런 개 적반하장. 야, 이 개자식아! 쟤들 이제 대놓고 붙어다닌다 아주. 썸 타는 중이래, 지들 말로. 몰랐어? 꽤 됐어 저런지. 얘 어떡하니? 어? 은봉이야, 내가 한번 사귀어줄까? 어때? 언니 나 갈게요. 난 그렇게 원나잇을 하고 비참하게 차인 여자가 됐다. 한번 걷잡을 수 없이 퍼진 소문은 잡기 어려웠고, 그래서 난 차라리 미친년이 되기로 했다. 이렇게 저주하는 내 모습을 꼭 기억해라. 죽여버릴 테니까. 아니, 연수원 미친년 타이틀은 그만.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은봉이. 안녕하세요. 한유리입니다. 사무실에 한유리는 없어요. 한유리 변호사만 있지. 아,
죄송하지만 저는 13층 기업팀에서 면접을 받고 일지망에 기업팀을 썼는데. 면접은 통합으로 보고 배정은 우리 몫이에요. 합격자 중 4명은 기업팀, 한 명은 이혼팀 배정됐어요. 어, 왜 저만. 이혼 사건은 대부분 의뢰인의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많은 시간을 뺏긴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혼 변호사의 일이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혹시 그때 제 말 때문에 일부러 저를 이혼팀에 배정하신 건가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요? 그 인과관계 분석을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그럼 혹시 제가 합격자 중 점수가 가장 낮았나요? 대표님이 일지망으로 바로 배정하지 않은 건 어쩌면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겠지? 그럼 기업팀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혼팀에서 실적을 내요. 앞으로 10건 연달아 승소하면 팀 이동 의견 대표님께 올려줄게요. 10건 승소하면 기업팀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니까. 일 시작 안 하십니까? 한유리 변호사?